좀안 좋은 사고의 자리에 동석하면서 용근이가 엄청 크게 다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계기로 사랑이 싹텄고 영화 같은 시작을 했죠, 우리는.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. 간 쪽에 허벅지에 예, 그렇게 세 군데가 찔렸었죠. 예. 눈을 떴을 때가 나는 그냥 어제 다쳐서 오늘 뜬줄 알았는데 시간이 3일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. 이 친구가 깨어나서도 리나 누나 좋아해요. 뭐 고백을 한다면 난다 들어주겠다.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. 한 2주 정도 있다가 용근이한테 이렇게 장문의 고백 문자라고 해야 될것 같아. 내가 봤을 때그 문자가 와서 그냥 저는 이제 제 상황에 맞는 문자를 보냈죠. 그래서 누나를 좋아한다. 불을 켜. 아무튼 어머니가 얘기하면 좀 그러려니 하고 좀 아, 넘기지. 그만해. 아, 네가 확실한 대답을 안 하잖아. 알았어, 알았어. 그만해. 원래 남자 새끼들이 그래. 원래 남자 새끼들이 꽃을 날린 것들이 뭐 자기 위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꼭 애처럼 칭얼칭얼대고 자기가 좀 그건 알아줘야 돼. 그 남자 새끼 지금 왔다. 나랑 막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 막 불편해? 에휴. 너는 너 얘기를 나한테 잘안 하면서 뭐나 그러면 나까지 그런 얘기 안 하면 우린 대화가 없어. 너는 나한테 얘기 안 하잖아. 내 얘기해서 뭐해? 이거 봐, 이렇게 나오잖아. 내 아니, 얘기해서 내 뭐해? 얘기해서 뭐해? 온통 머릿속에 스트레스만 잔뜩 차여있는 당신한테 내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? 아니, 내 스트레스가 내 그거는 뭐 그건 내 거고. 너 말을 안 하잖아. 근데 나 얘기 많이 했어, 당신한테. 했는데 너는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. 당신 나한테 그때 짜증 되게 많이 냈어. 내가? 진짜? 모르지. 병간호만 2년 한것 같아, 이래저래. 고생이 많네. 날 만나서. 어? 당신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힘들진 않지? 옛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?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걸로. 그러고 싶진 않아. 그러고 싶진 않은데, 그러고 싶진 않은데,